교과서 수원 수투. 그러니까 수원은 끝났어? 질문 없어? 교과서? 수투만 질문 받으면 돼? 자, 이어서 가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마일은 5고 f1은 0이고 f2는 1이래요. 돼요? f'x의 실근은 f'x는 0의 실근은 a뿐이래. 그죠? 될까? 다항 함수인데 말해. 그죠? 돼? 그러면 만약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fx가 2차 함수야. 만약에 그럼 f'은 이게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맞니? 이런 생각을 먼저 해. 그러니까 fx가 지금 몇 차식인지도 모르잖아. 다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몇차 함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맞아? 여기가 a래.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니? 여기가 x는 a인 거지. 맞아? 마일일 때 5야. 1일 때 0이고. 2일 때 1이야. 오케이? 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뭐 일이고, 여기가 이고, 여기가 오고, 영이고, 일이야. 그치? 돼요? 될까요?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가능한 그래프인 것 같아. 만약에 fx가 3차야. 그럼 F'은 2차야, 그지? 근데 2차의 근이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여기가 A야, 그지? 그잖아? 그럼 다시. 양이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지만 다시 증가해요, 그죠? 그럼 봐봐. 마일 1, 2를 갔는데, 마일을 넣은 거랑 1을 넣은 게 지금 여기가 5고, 여기가 0인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지? fx가 4차도 한번 볼게요. 오케이? 네? 그럼 f'은 3차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생겼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돼? 그럼 어쨌거나 맞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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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가 A고. 그러면 마일 0, 1뭐 이렇게 갈수 있겠다. 아, 1, 2. 그죠? 그러면 또 되긴 돼요. 그죠? 그럼 4차도 가능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돼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 상황일 때가 있고, 이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동의해? 뭐가 됐든 마일과 이 사이에 A가 있어요.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죠? 근데 2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릅니다. 자, gx는 뭐래요? x제곱 플러스 1 fx래요. 그럼 g'은 ex f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f'x야. 돼요? g'c가 뭐가 되고 싶대? 뭐가 되고 싶대? 아니? 절대값이. 그러니까 G'C가 마 5거나 5여야 돼.
됐니? 근데 지금 마일과 이 사이에 존재한대. 볼게. G' 마일부터 볼게. 마이너스 EF 마일. 맞죠? 마일 집어넣으면? 맞니? 더하기 EF 프라임 마일.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몇이니까? 5니까 40. EF 프라임 마일 더하기, 아니다. 빼기 마십이야. 돼요? F 프라임 1은 음수야. 맞아?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결국에 마십보단 작아. 동의하시죠? 오케이? 자, G 프라임 2는 2 집어넣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4F2 더하기 5F 프라임 2야. 맞아? 얘가 1이니까 4야. 더하기 5F 프라임 2야. 아니? 이건 양수의 요소. 맞죠? 될까? 그러면 얘는 4보다는 커. 맞니? 그럼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있겠다. 아니, 여기 그러니까 G 프라임 마일은 마십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마십이 여기 있어. 마십이 여기 있어, 그지? G' 2는 4인데, 아까 그러니까 4보다는 큰데. 아, 근데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제 이을 건데. 이 사이에 마오는 한번 있죠. 근데 5도 있나? 5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와, 지랄이다, 진짜. 잘 들어?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다시. 그러니까 fx가 몇 차인지도 난 몰라요. 2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가 있어. 맞지? 3차는 안 되는 거 같아. 오케이? 가봅시다. fx가 2차야. 근데 내가 아까 놓친 게 뭐냐면 2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첫 번째, fx가 2차일 때 2차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수가 있고 음수일 수가 있어. 될까? 그러면 F 프라임은 이때는 F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X는 A일 때 알지? 오케이? 뭐 마일이 여기 있고 뭐 1이 여기 있고, 뭐 2가 이렇게 있으면 되긴 돼요, 그죠? 이거 가능해요, 그죠? 한번 더. 음수라면 F'이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A야, 그치? 맞니? 될까요? 여기 마일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더 낮고, 2는 더 낮으니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음수일 리는 없네, 최고차항이. 그죠?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3차는 안 됐고, 그죠?
4차 볼게요. fx가 4차 함수라면, 오케이? f'이 어떻게 생겼거나,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뭐, 어쨌건, 마뿔이니까, 이렇게 왔을 거예요. 여기가 A 역시.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요. 오케이? 아니면 사실 이것도 돼요. 여기가 A가 있고, 마일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2가 있어도 되는 거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 마일, A, 1, 2도 돼요. 그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음수라면, 얘만 봐도,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A였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가 A였는데, 마일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지. 이때는 안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라서, A는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오케이? 뭐든지 간에 마일과 이 사이에 있어. 맞지? 맞니? 됐죠? 자, 그 다음. GX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래. 됐니? 됐어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인거 맞죠?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G 프라임 마일은 마이 F 마일 더하기 E F 프라임 마일. 됐죠? 될까요? 잠깐만. 위아래 갔다 왔다 하기 힘들어서. 자, 이따 놓고 올게. 그러면 얘는 몇이세요? 마실이지. 아니? 마실 더하기 2 F 프라임 마일이야. 어느 쪽이든 F 프라임 마일은 음수여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얘는 음수여, 그치? 그럼 얘는 마실보다는 작아.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두 번째 볼게요. G 프라임 만약에 1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EF1 맞나요? 더하기 EF 프라임 1이야, 그치? 근데 마일이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F1은 어차피 몇이고 0이고, 그치? 돼요? 그럼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몰라요, 얘는. 그죠? G 프라임 2는 4F2 더하기 5F 프라임 2 맞죠? 근데 F 프라임 2는 무조건 확실히 양수는 맞아, 그치? 맞나? 돼요? 자, F2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4 더하기 5F 프라임인데 맞니? 됐죠? 그러면 이건 4보다 큰건 맞긴 해요. 근데 이게 5보다 큰지 아닌지는 모르죠. 맞나?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잘 들어.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여기서 만약 이 그림이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1이잖아. F 1은 0이고 F2는 1이라며.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1이지. 이게 1보다는 그럼 프라임은 더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는 1보다 커요. 맞죠? 자, 이 상황일 때도 볼게. 0이고 1이야. 이게 기울기가 1이야. 1보단 더 크죠? 맞니? 돼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이게 1보다는 크다고. 그럼 5보다 크니까 9보다는 큰거 아니야? 맞아? 그럼 G'의 그래프를 볼게. G'X는 모르긴 몰라도 G마일은 X는 마일일 때 G마일은 너보다는 마십보다는 작아. 그죠? 맞니? 자, X는 2일 때는 여기가 G'2가 될 텐데 이건 9보다는 크다는.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마오일 때랑 오일 때는 한 번, 적어도 두 번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거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두번 만나잖아. 그죠? 맞니? 두 번을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 니은도 맞네.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A가 1보다 크대. 이 상황이야. 혹은 이 상황이야. 그지? 맞니? GX가 극소가 되는 X가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이 상황이면, 봐. 잘 들어. 이게, 여기가, 여기 다시 볼게. A가 1보다 커요? A가 1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잖아. 이 상황이잖아. 됐어? 자, G'1은 이건 0이었다면 F'1은 음수지. 얘 음수지. 0에다 음수 더하니까 음수죠. 돼요? 여기까지 돼? 근데 얘는 양수라며.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이게 극소라고 그랬지, 프라임. 맞니? 그럼 GX가 뭐가 되는? 극소가 되는 게 1과 2 사이에 존재하지. 그럼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억력 지키시네. 오케이? 될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주옥 같죠? 그 다음 단원이죠? 이게 몇 단원인가? 몇 강이죠? 이게 5강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56쪽이 4강이야? 자, 5강의 레벨 3로 가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4분의 1x4승 더하기 nx3승 마이너스 5n제곱 x제곱 더하기 4분의 15n4승. 이 직선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 이도록 하는 실수 k값 중에서 양수인 것을 fn, 음수인 것을 gn. 자, 요 곡선의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야. 돼? 그러려면 미분을 할게요. y'은요, x3승 더하기 3nx제곱, 많이? 마이 10n제곱 x. 됐죠?
그럼 x로 묶인다 그죠? x제곱 더하기 3n, x 빼기 10n제곱. 여기까지요?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on-en. 그죠? 맞죠? x-en, x+on. 여기까지 됐다 그죠? 자연수 n이래요? 그럼 en과 0과 en과 마이너스 5n이 근이야. 그럼 f'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n, 0, en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맞불인데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극소잖아. 아니?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5n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귀찮지만 해야 돼요. 4분의 5의 4승 625 n4승 됐죠? 빼기 삼성하면 125n 4승. 오케이? 더하기 25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다시 125n 4승. 오케이? 더하기 4분의 15n4승. 여기까지 될까요? 귀찮지만 정리할게요. 4분의 625. 오케이? 빼기 여기다 4 곱하면 500. 빼기 500 더하기 15. 돼요? 375. 마이너스 375 더하기 15. 마이너스 360. 오케이? 맞나? 마이너스 360. 그러면 마이너스 90n4승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더. x는 2n을 넣으면. 2n 넣으면 몇이니? 4분의 1 곱하기 16n4승. 그럼 4n4승. 맞죠? 됐니? 8n3승이니까 8n4승. 그죠? 마이너스 4, 5, 20n4승. 맞죠? 더하기 16이니까 60n4승 되죠? 아, 미쳤나봐. 4분의 15n4승.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n4승이고, 마이너스 4분의 17n4승 맞아요? 왜 이걸 굳이 구했죠? 이 극소가 작은지, 이 극소가 작은지를 봐야지. 돼요?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90n4승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7n4승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5n일 때고요. 여기가 2n일 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0 집어넣으면 4분의 15n4승이에요. 여기가 0일 때야. 이래야 정확히 그리죠. 오케이? 될까? 자, 세번 만나려면. 세번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죠. 맞니? 이게 음수인 거. 이게 양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아. 니가 FN이고, 니가 GN이구나. 될까? 정말 힘내. 나도 힘들어. 야, 우리 동지애를 갖자. 야,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가 그냥 그렇게 풀 죽은 모습으로 있으면 같이 기운 빠지잖아. 마이너스 4분의 17N4승. 될까? 자, FN 빼기 GN이야? 그럼 FN 빼기 GN. 4분의 15 마마 플러스 4분의 32n 4승, 즉 8n 4승이야,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8n 4승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8n 3승이지. 맞니? 8 곱하기 이거 시그마 공식 2분의 4 곱하기 5의 제곱, 맞죠? 100, 800.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속도가 속도 나왔네요. 비교적 최근에 배운 거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1, X2. 자, 그러니까 무엇, 그러니까 목적어가,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갖고 움직일지를 봐야 돼. 오케이? 자, 얘는 일단 T는 8일 때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일치한다라고 볼 거라고. 맞잖아. 위치가 같다는 건, 오케이? 결국엔 우리는 뭘볼 거야? 얘랑 얘랑 같다를 보겠죠? 그럼 여기다 8 넣었나, 여기다 8 넣었나를 같잖아. 그럼 가조건을 보면, X1에다가 8을 넣으면 8의 3승, 즉 2의 9승, 512 더하기 64A 빼기 25는, 맞니? 64 곱하기 3은 192 더하기 8b 더하기 7이야, 그지? 돼요? 512, 25, 7, 487. 맞나? 그죠? 64a 더하기 487은, 숫자도 졸라 구리게 줘요, 진짜. 8b 더하기 199. 맞지? 64 빼기 8, 6, 64A 빼기 8B가 487, 199 하면 몇이지? 8, 8, 388인가? 만약에 388인 것 같아. 맞나? 288이네. 정신 차려! 자, 8로 나누면, 8a-b는, 마이너스, 36, 맞죠? 돼요? 이거 하나 얻었어요. 오케이? 자, 0과 8 사이에서, 거리는, 알파일 때 최대이고, 그때 q가 방향을 바꿉니다. 될까?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 위치의 차의 절대값 맞아? 나조건. 그럼 두 개의 차. T3승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A-3 T제곱. 마이너스 3, 아니다. 마이너스 DT 빼기 32의 절대값이야. 돼요? 얘가 언제 최대래? 알파에서 최대래요? 잠깐만. 우리는 여기서 B는 8A 빼기 플러스 36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즉, T3승 더하기 A-3 T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36 T 빼기 32야. 그러니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왜냐면 절대값이니까 근을 궁금해하지 않겠어? 부호 체크해야 되잖아. 그래서 1, a-3, 마이너스 8a-36, 마이너스 32. 될까? 뭘로 될까? 2로 될까? 8로 될까? 1, 8, a 플러스 5, 8a 더하기 40, 4, 오케이, 32, 걸렸다, 나이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게 다시 쓰면 t-8, t제곱 더하기 a 플러스 5, t 더하기 4잖아? 맞니? 맞죠? 될까? 그 다음 얘가 뭔진 몰라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그리고 잠깐만, 또한 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미분해 볼게. 3t제곱 더하기 2, a-3t, 마이너스 8a 더하기 36. 얘가 0 되는 걸좀 볼게요. 네? 인수분해가 뭘로 되지? 4 곱하기 2a 더하기 9라고 하면 4, 2a 더하기 9, 1, 3. 얘가 2a-6이지. 돼? 4, 2, 8. 맞죠? 나 지금 잘못한 거 없죠? 인수분해 안 돼? 진짜 안 돼? 이럴 거야? 12.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잠깐만. 알파에서 좀 Q가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VQT가 미분하면 6T 플러스 B잖아. 맞니? 그랬다는 건 6T, B 자리에 우리 8A 더하기 36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맞니?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가 몇 되는 게? 0 되는 게 마이너스 6분의 8a 더하기 36이잖아. 맞니? 그럼 2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8이거든. 거기서 바뀌었는데 그게 0과 8 사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자, 봐. 요함수를 좀 볼게요. 됐니? 됐어요? 0일 때 마이너스 32의 절대값이가 여기 32야. 맞죠? 그 8일 때 0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내가 그렇게 봤거든. 오케이? 그럼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25에 위치하고 얘는 7에 위치해, 그지? 맞죠? 돼요? 그랬을 때 봐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갔으면, 그냥 이렇게 갔으면 32가 최대잖아, 거리가. 맞지? 근데 32가 아니라면, 0보단 클때 최대가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뭐, 이렇게 갔을 수 있겠다. 그래프가. 잘 봐. 3차 함수가 어떻게든 생겼을 텐데 8이지 0이야? 그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은 절대값이니까 이렇게만 그릴 거 아니야. 이 부분만. 원래는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그럼 여기가 알파였다는 거죠. 네? 아니? 그쵸. 맞아? 그러면, 잘 들어. 얘도 프라임이 0이었던 거지. 맞죠? 누구도 0이었는데. 얘도 0이었는데.
맞죠? 모르긴 몰라도 얘를 뭐 FT라고 놓을게요. FT라고 놓을게요. 되니? 그럼 F'T가 3T제곱 더하기 6, A-3T 빼기 8A 더하기 36인데, 오케이? 되니? 얘의 근과 V 근도 알파고, VQT, Q에서의, 그치. 바뀐다 그랬으니까. 미분하면 6T 더하기 B잖아. 는 0을. 근도 알파야, 그치. 근데 이, 그러면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6분의 B지. 맞아요? 됐니? 근데 B가 뭐였으니까? 8A 더하기 3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8A 더하기 36이야, 그치. 아니? 그럼 3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8이야, 알파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었다는 거 아니야? 맞죠? 돼요? 또 계산이 이렇게 역같아질까? 잠깐만. 그랬을 때요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 결국엔. 맞지? 맞니? 잠깐만. 헤이, hey, 헤이, hey. 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얘기야. 다시.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0주번호는 마이너스 30이잖아. 그지? 그럼 원래는 이게, 이 그래프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리고 8일 때 일단 0인 것도 맞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갔었다 쳐봐. 이렇게 생긴 상차함수였다고 쳐봐. 돼? 그러면 이걸 뒤집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더 높을 수가 있잖아. 높을 수밖에 없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솟았다가 이렇게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때가 32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여기가 알파였다는 거지. 맞아요? 됐죠? 오케이? 아니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왔을 거야, 그죠? 어쨌거나 알파일 때 0인 건 맞아? 그지? 내가 지금 짜증나는 건 여기서 딸랑 요거 주고, 오케이? G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어쨌거나 0 되는 순간이야, 그냥. F 프라임 T가 3T 제곱 더하기 2 A-3T 빼기 8A 더하기 36, 그러니까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B. 맞니? 얘의 근이, 얘는 0의 근이 알파야. 다시 한번. VPT. 아, VQT. 또, 그죠?
바뀐다 그랬으니까 6t 더하기 b인데 그죠? 얘가 0 되는 것도 근이 알파.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잠깐만. B자리에 잘 봐. 얘도 근이 알파야. 맞지? 그럼 두 개를 더한 것도 근 알파지. 아, 이게 제일 낫겠다. 두개 더할 때 3t 제곱 2a-6t잖아. 더하기 6t니까 플러스 2at지. 이거 좋지. 는 0에 근도 알파야. 그래서. 오케이. t로 묶을게. 3t 더하기 2a는 0이야. 의 근이 알파야. 그래서. 얘가 근데 0이잖아. 알파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a야. 맞잖아. 근데 잘 들어. 여기서 다시 한번 6t 더하기 b는 0의 근도 알파잖아. t는 마이너스 6분의 b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6분의 b가 8a 마이너스, 8a 더하기 36이니까 8a 더 마이너스 36이라면 맞지? 이 알파가 그게 마이너스 3a 아니다 3분의 마이너스 2a랑 같다면 그러니까 끝났네요. 얘가 6분의 마이너스 4a잖아. 얘랑 같아야 되지. 4a는 마이너스 36, a는 마구였네. 그죠? 그러면 알파는 몇이야? 마구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구 집어넣으면 마마 좋고 3이 6이네요. 그죠? 여기가 6이었네. 그죠? 맞아? 그럼 FT는 다시 T3준 A가 마구야. 맞죠? 마이너스 12T제곱. 맞죠? 마구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2. 마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2 더하기 30이니까 마이너스 36. 36T 빼기 32야. 그지? 그거의 절대값에 6 집어넣으라면. 216 빼기 36 곱하기 12 6의 3승 곱하기 2 더하기 6의 3승 빼기 32야. 그게 절대값이야. 얘가 6의 3승이잖아. 죽여. 마이너스 32의 절대값 32야. 내자. 그다음 얘죠. 자, 가보죠 또. fx는 x4승 더하기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알파 베타가 마사래요. 프라임 x는 0의 실근이래. 그죠? 그리고 fx의 극대값은 0이래.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그래프가 4차함수가 극대값이 있었다는 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겼지. 돼요?
근데 그때 값은 0이래. 이렇게 x축. 이렇게 x축. 이렇게 x축. 돼요? 됐다. 그리고 f 프라임 x는 0의 실근이 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사인데. 그럼 이게 잘 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죠? 잠깐만. 잘 들어.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 있어, 그치? 그럼 0은 여기 있겠지. 모르긴 몰라도, 그치? 두개 부호 반대야 되니까. 아니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이럴 수 있어, 그치? 그럼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다음 아니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 있어. 이게 세 종류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상황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럴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거나, 그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거나, 그죠? 오케이? 아니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을 거, 그죠? 마지막. 자, 마찬가지. 알파 베타거나, 알파 베타거나, 알파 베타거나, 그죠? 돼요? 이 상황인데, 맞죠? 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을 gt. t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최소값을 ht. 오케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오케이? 잘 들어봐. gt, ht가. 잘 들어야 된다, 이거.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t가 있어. 여기 t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있지. 여기서 잘 들어. t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그냥 ft랑 같지. t가 여기 있어도 최소값이 ft랑 같지. 근데 가다가 최소값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프라임이 0이니까 미분 가능해요, GT. GT 미분 가능합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HT도 미분 가능해야 돼. 잘 들어. HT는 T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부터 무한대까지잖아.
T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T가 여기 있었어. 그럼 이 오른쪽에서 최소는 얘지. 맞니? 그럼 여기도 얘일 거야, 그지? 여기 계속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맞죠? 그랬다가 이제 일로 오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죠? 맞나?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T가 여기 있으면 최소가 뭐예요? 이 오른쪽에서 얘지. 그러니까 잘 들어. 오른쪽 볼 거야. 여기에서 오른쪽에 최소 얘지. 계속 여기서 오른쪽 최소 얘지. 맞니? 그럼 계속 이렇게 갔지. 근데 여기서의 최소 봐봐. 얘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라고. 최소 얘잖아. 맞니? 여기서 최소 얘잖아.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최소끼를 보면 오른쪽에 최소를 보는 거야. 근데 오른쪽 최소 봐봐. 갑자기 이렇게 꺾이지. 여기서는 프라임 0 아닌데 이게 그치 가로줄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다안 되는 거죠 이거. 오케이 될까? 그럼 여기도 볼게요. G부터 갈게. 내 왼쪽이야? 최소 얘야. 최소 얘야. 최소 얘야. 최소 얘야. 내 왼쪽 최소 계속 얘야. 그지? 최소 얘였다가 내 왼쪽 계속 얘야. 그지? 맞니? 그랬다가 갑자기 일로 온 순간 여기로 온 순간 갑자기 얘를 뚝 떨어지죠.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내 왼쪽이? 그지? 그럼 얘를 봐봐. 이 상황을 봐봐. 내 왼쪽 봐. 최소. 여기 계속 최소. 그지? 맞니? 왼쪽 최소들 다 계속해. 맞니? 자, 오른쪽 봐.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최소 얘야. 그지? 계속 최소 얘야. 계속 최소 얘야.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을 봐야 돼. 오른쪽 얘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내 오른쪽 계속 최소는 얘죠. 그랬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아,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이 그래프에 대한 생각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우는 거야. 오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밖에 안 돼. 이 상황들밖에. 됐죠? 큰데. 그럼 셋 중에 어떤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알파 베타가 마사인. 알파 베타는 F 프라임 X는 0의 실근이다. 그죠? GTHT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렇잖아. F알파 더하기 F베타? 그 다음 어떻게 알아? 셋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하영아, 이 그림이라면 적어도 얘를 기준으로 대치는 맞아. 그치? 맞아?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야. 이걸 뭘로 가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이 그림 맞는데.
알파베타가 마사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읽는 거지? 여기가 이 길이는 같아, 그지? 그럼 여기는 몇이냐면 이걸 별이라고 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별은 2베타죠. 중점 베타니까. 별은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맞아? 돼요? 그럼 F 프라임 X가 4X3승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근이 알파랑 베타랑 2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이렇게 됐지. 맞아요? 근데 그럼 여기에 세근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게 F 프라임이. 여기에 그걸 숨겨놨어. 3a x 제곱 더하기 2bx가 끝이잖아. 끝이지. 그럼 근의 곱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마사래. 얘가 그럼 0이어야 되지. 알파는 2베타야. 말이 돼? 안 되잖아.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야 되는데? 알파 둘 중에? 그치, 이건 말안 된다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를 간말하러 오면 되니? 이두 번째 상황에서 F'은 4X-알파, X-베타, X-감마인데 돼? 이 감마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잖아. 돼요? 그러면 베타고 마이너스 베타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마사라면. 맞지? 돼? 그럼 베타 제곱은 4니까 베타는 몇 대? 2야. 너 2고 너 마이야. 그지? 돼요? 그럼 끝난 게 F'이 4, X-2, X 플러스 2라며. 4, X제곱 마이너스 4 돼요? 그럼 4X3승 마이너스 16X 돼요? 돼요? 그러면 F는 적분하면 X4승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인데 0일 때 0이니까 그냥 얘죠. 돼요? F알파나 F베타는 똑같죠? 2 집어넣으면 되죠? F2가 16 빼기 32. 맞니? 그래서 마 16이죠. 마 16, 마 16, 마 32. 이쪽도 해보면 얘랑 똑같은 이유로 안 되는 게 보일 거야. 그치? 될까요? 될까? 아, 적분 전까지 했어요. 오케이? 내일 이어서 적분 합시다, 레벨 3. 오케이?